93.5 Love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조식 사주세요. 리얼 주린이들의 성장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을 능가하는 빅재미 내돈 내토 ETF 수익률 게임쇼 실전 투자입니다. 주린이 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 쇼를 함께해 주실 여섯 분의 크루 주린이 세 분과 전략가 세 분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목돈연구소의 어벤져스 전략가 그룹입니다. 목동에 강령현 꽃이 피었습니다. 예리함이 허를 찌른다. 네. 유진투자증권 강령현 팀장.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어때요? 이 소개 어때요? 우리 와, 네. 우리 진욱 작가가 진짜 너무나 이거 아, 예. 엔터다. 네. 강령현 꽃이 피었다. 네. 와, 무궁화 꽃이 아니라. 네. 또 그동안 어떤 좀 별이 지금 많이 네. 못 받아서 좀 의기소침한 부분도 있어요. 삐졌죠. 이제 오늘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눈을 한 번씩 다 마주치고 들어왔어요. 이제. 아, 예, 일부러요? 일부러 다 눈을 마주치고 들어왔어요. 네, 오늘은 전문가 그룹에게 별을 주는 날입니다. 토크지수 365일 상한가 홈런을 노리는 추신수의 닮은꼴 추추트레인 이토마토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되게 좋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선수라서. 네. 네. 저도 그날 추신수 얘기 언급하고 또 보니까 네. 추신수 선수예요. 네. 어, 그래요? 네. 양준혁이잖아요. 아니요, 양준혁이에요. 네? 아니, 전 두 분 다 좋아합니다. 아, 네. 두 분의 양준혁도 좋아하고 선수도 네. 좋아하고. 네. 좀 이따 또 우리 얘기 나누겠지만은 가스가 천연가스가 급락하면서 저는 나름 무슨 생각을 했냐. 옛날 우라늄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게 아닌가. 그 사연도 여러분 이따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아 좋다. 홀인원을 노린다. 꿀보이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골프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네. 아 부담되더라고요. 골프 실력을 올려야 되나 더. 그렇습니다. 골프웨어도 한번 입고 오셔도 됩니다. 네, 저희 골프웨어도 한번 입고 오셔도 돼요. 양복만 너무 이거 이제 다 스티커 붙여야 됩니다. 네, 고집 안 하셔도 됩니다. 황주명 대표가 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ETF가 있었지만 빅스가 있었죠. 빅스 역시도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그 부분도 이따가 여러분 점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청취자분들도 인버스만 생각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은 돈 벌 수 있는 거 이제 버는 수익률 나는 게 인버스 ETF라고 하다가 이제 빅스란 얘기가 좀 나오면서. 최근 우리가 좀 한 단계 약간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다양성 네. 맞습니다. 저도 하방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픽스를 또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상방론자들도 관심 네. 가져볼 만한 거. 아니 네, 문 대표님은 변동성만큼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위로 아래로 기본 10% 움직이면 좋아하는 거 같은데 보니까 추추 트레인. 네. 자 그리고 이 코너에 리얼 주인공 분들입니다. 주린이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세대 펀드 매니저. 이미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딱지치기 하듯 주식을 한다. 탈 주린이급 이여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탈 주린이 가고 있나요? 탈 주린이죠. 수익률만 보면 탈 주린이급이죠. 아 근데 네. 좀 안 좋았죠. 이번 주 떨어져가지고 네. 네. 시장이 그러나, 뭐 폭락이 없었어요. 네. 그러나 대응력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괜찮나요? 지금 컨디션? 네. 네. 너무 좋습니다. 혹시 이런 걸 꿈꾸기도 하나요? 이번에 내가 석 달 동안 뭐요? 뭐 목표 수익률 20% 뭐 이런 거 좀 아 저요? 예, 한 50만 원은 벌지 않을까요? 50만 원은? 25% 석 달간 우리 모두? 네. 우리 모두 따뜻한 어떤 네. 그런 모습까지 스카우트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모든 종목을 다 가지고 있는 여자 일단 다 사고 보는 열정 충만 기상캐스터 양태빈 씨.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빈 씨 안녕하세요. 네. 연애에 있어서는 어장 관리가 없다고 했죠. 그렇죠. 네. 그러나 주식만큼은 주식은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보초도 세워놓고. 네, 보초도 세워두고 그냥 이렇게 쭉 그런 장점이 좀 있나요? 이렇게 다 사두면 좀 뿌듯한 게 있나?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좀 오르고 있는 걸 일부 팔아서 떨어져 있는 거에 싫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보초를 세우면 너무 억울한 게 30% 올라도 막 25,000원 벌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초는 이제 그거를 돈 번다는 생각 말고 오히려 떨어지는 거 지켜보려고 실어두는 거니까. 보유를 하고 있어야 계속 보게 더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봐서 뭐 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못 버는데 봐서 뭐 하지? 보유를 안 하고 있으면 떨어지는 걸 실감을 잘 못 하니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때 그때 신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더라고요 저는. 추적한다. 네. 너를 끝까지 추적한다. 네. 제가 예전에 전업할 때 HDS를 두 개 썼어요. 네. 그래서 한 주씩 다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한 20% 30% 될 때 여기다 담았어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으면 있어요. 두 개를 켜놓고 한쪽은 얘네 해놓고. 네. 그럼 이제 울림이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0% 되면 울려줘. 그럼 여기서 울리면 그때 이제 매수하는 그것도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스스로 알람 같은? 그거 꼭 굳이 안 사도 알림 설정은 다 되는데. 관심 정도. 그러니까 스타플러스 뭐 이런 거. 요새 HTS 기능이 엄청 끝내주거든요.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면 따라가면서 막 사주고 다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이거 오래 전에 하셨죠? 오래 전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태빈 씨는 이제 종목을 다 세워놔야 그 떨어지는 종목도 얘가 지금 추이가 어떻게 되나를 보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 강영현 팀장은 요즘 HTS가 좋아져서 굳이 안 사고 그 종목에다가 알림 기능만 설정하면 알려주는데 왜 보고 있냐. 네. 그러나 저는 태빈 씨 편이에요. 봐야 됩니다. 아, 저도 태빈 씨 편이에요. 눈으로 봐야 돼요. 이게 알람은. 실제로 이렇게 떨어진 거 말고 내가 산 거 기준으로 얼마가 떨어졌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 또 갑자기 또 강영현 팀장. 네. 아니 이게 갑자기 뚜그리로 이미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오늘 기대하시고 벌지도 오늘 기대하시고요. 자, 노래, 작곡, 게임에 주식까지 묶고 더블로 가자. 귀는 얕지만 촉은 정확하다.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많이 좀 샀나요? 매매를? 뭐 이것저것 사고 팔고 하긴 했는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촉도 별로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랜만에 적극적 매매에 좀 임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원래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오히려 더 안 좋아졌나. 원래는 그냥 잘 안 사는데. 그렇죠. 사두고 그냥.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은 오늘 또 세 분의 전략가분들과 우리가 심도 있게 지금이 3천이 붕괴됐어요, 여러분들. 깨져서 지금 못 회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에 대한 시황도 전해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유튜브 고릴라나 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 여섯 분의 모습을 직접 보시면서 주린이 쇼를 더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린이 쇼,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하는 이 주린이 쇼의 게임의 법칙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내돈 내투 주린이 쇼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주린이 3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에 투자합니다. 둘째, 전문가 3명이 국내 ETF를 소개하고 주린이 3명은 소개된 ETF를 선택해 투자합니다. 셋째, 투자 종목수, 투자 비율, 갈아타기, 현금 보유 모두 주린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린이 순위는 최초 투자금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정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앞서 어벤져스 전략가 그룹이 뭐 매 라운드 때마다 의무적은 아니고요. 나는 이 ETF가 좀 이번 트렌드, 이번 시황에 좋을 것 같다라면 그 ETF 종목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소개된 ETF를 바탕으로 주린이 세 분이 이제 사도 되고 또 투자를 해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참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매매에 임하게 되면서 저희가 석 달 동안 200만 원입니다. 투자금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을 가지고 마지막 수익률 게임을 달리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장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되는 중간중간에 발표된 중간 현황은 항상 어제 종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황 보죠. 먼저 우리 열정 충만 기상캐스터 양태빈 씨. 네. 네. 우선 저는 좀 종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깔끔합니다. 네, 일단은 네. 다 갖고 있다가 아, 좀 비중을 집중해서 실어보자 해서 네. 일단 빅스도 4.51% 수익률 내고 팔았고요. 네. 천연가스도 급락하기 전에 5.89% 하루 샀다 하루 팔았어요. 네. 근데 차이나 전기차는 일주일 정도 갖고 있었는데 큰 변동이 없길래 0.42%로 조금 보고 팔았고요. 네. 미디어 콘텐츠가 엄청 많이 올라서 6.27% 수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또 타이거 여행 레저도 0.39%로 팔았고요. 태빈 씨 이게 지금 보면은요. 네. 지금 이 매도를 한 종목들을 다 익절을 했네요. 네, 전부 익절을 했습니다. 손절 하나도 없이. 지금 이러는데 우리 전략가 세 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린이가 일단 아닌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막 5% 6% 4% 천연가스가 진짜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요. 매도하고 그 다음 날 급락이 왔어요. 천연가스 타이밍이 정말 좋았어요. 네. 그렇죠. 어떤 초기 온 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희가 어제도 뉴스 전해드렸죠. 막 대폭등을 하다가 푸틴 대통령이 네. 갑자기 이런 적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우리 러시아의 가스를 푼다. 유럽에 풀겠다 그러면서 장중에 10%를 그냥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그 뭐 제가 나중에 또 네. 이야기하겠지만 그 푸틴 대통령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딸? 아니요. 다른 게 내연녀의 있습니다. 딸? 네, 그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네, 다른 거 얘기해주세요. 네. 왜 푸틴이 갑자기 자신의 천연 보고 네? 천연가스를 왜 푼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가스가 대급락이 왔는데 태빈 씨는 네. 그거를 몰랐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천연가스를 원래 지난번에 샀다 팔았다가 안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좀 다시 보니까 떨어져 있길래 한번 사볼까 해서 샀는데 그 다음날 급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오르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뭔가 뭐 이게 앞으로 꾸준히 성장한다고 해도 다음날은 조금 내려간다든지 할 것 같아서 저는 신주가 따박따박이니까 일단 그래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하락을 또 크게 하더라고요. 네, 급락했죠. 네. 하루 만에 오른 거라. 신들린 매매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네. 그래서 은행을 좀 더 비중을 실었고요. 네. 그리고 2차전지를 한 130만 원 정도를 샀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는 한 주 가지고 있고요. 빅스도 한 10만 원 정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일단 2차 전지가 사고 나서 엄청 떨어져가지고 네. 엄청은 아닙니다.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금 뭐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로 엄청이라고 하시면 지금 안 돼요. 지금 지금 마이너스 20, 30이 네.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태빈 씨. 아, 왜냐면 네. 이제 제가 그동안 분산을 하다가 이걸 다 모아서 2차 전지에 몰빵을 했잖아요. 그럼 비중은 지금 가장 높은 게? 네, 비중은 이게 반절 이상이 다 2차 전지에 들어가 있는데. 이상이. 여기가 갑자기 마이너스 3%가 되니까 네. 이제 그동안 영끌에서 막 모았던 것들이 다 까먹어진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지난주보다 1% 떨어져서 네. 6.78%입니다. 네. 양태빈 선수 6.78%. 어쨌든 대단하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신들린 매매가 가스였네요. 네. 네. 가스를 진짜 황금 타이밍에 매도를 했다. 6.78%였고요. 다음은 차세대 펀드 매니저를 꿈꾼다 이효진 씨. 네, 저는 빅스가 좀 폭이 좀 커서 무서워서 예전에 제가 많이 갖고 있다가 13%의 절반을 팔았어요. 그렇죠. 그때 조언을 듣고 근데 나머지 쭉 떨어지길래 7%의 수익률에 있을 때 신한 빅스를 다 팔았어요. 신한 빅스 ETN을 또 익절을 했네요. 네. 7.27% 익절을 했고요. 네. 저도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2차 전지를 샀고요. 그다음에 타이거 FN 신재생 에너지도 샀고 네. 게임주도 게임이 너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타이거 게임 K게임 ETF. K게임 네, ETF. 샀는데 게임만 0.83%의 수익이 났고 나머지는 2차 전지는 마이너스 거의 3.5% 네. 떨어졌고 네. 신재생도 약간 떨어져서 마이너스 1%입니다. 뭐 다음 주 가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 시황에서는 이 타이거 2차 전지 테마 ETF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다 괜찮은가 봅니다. 네. 좀 이제 수익 상승률이 네. 좀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KB 천연가스 선물 ETN은 네,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30%까지 올라가다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10%
18.5% 수익을 내고 있고요. 이 푸틴의 그 급락 속에서도 18%. 와, 네. 진짜 대단하다. 잘 샀죠. 아, 그럼 언제 산 거예요, 이 가스를? 처음에. 네, 그 지도 보자마자 사가지고. 보자마자. 네. 코덱스 은행도 거의 그대로고 미디어 네. 콘텐츠 플러스 2% 현금 8만 원이 있고요. 네. 저는 총 수익률이 12.98%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때가 14.5%였는데 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2.98% 지금 13%입니다. 지금 이 난국에 어떤 13% 수익률을 달리고 있는 이 여진 씨. 뭐 어떤 좀 뭐 좀 매매함에 있어서 좀 힘들다거나. 저는 원래 이렇게 많이 사는 편이 아닌데 저자가 귀가 얇아요. 그래서 다 나도 사볼까 해서 많이 샀는데 많이 사니까 안 좋은 게 하나가 수익률이 좋아도 하나가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약간 또이또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실은 이제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주식은.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네네.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커버되면서 그래도 조금씩 이익을 남긴다가. 네, 저는 이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냥 몰빵으로 한두 개만 사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네요. 새로운데 네. 이렇게 할 거면 왜 하죠? 그러네요. 역발상이네요. 역발상이네요. 그러나 우리 주식학개론 많은 주식투자서에서는 그렇구나. 네, 오르는 애 내리는 애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오르게 만드는 포트폴리오 전략이죠. 네, 근데 이 여진 씨 이 전략 어떻습니까? 왜 포트폴리오를 하냐? 그럴 거면 주식 왜 하죠? 질문 나왔습니다. 저도 많이 안 들고 가서 저는 종목당 섹터 3개? 그러니까 3개 이상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오히려 종목을 많은 걸 좋아하지 않고 차라리 한 종목을 타이밍에 맞춰 사가지고 여러 번 매매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트레이딩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여진 씨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성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자금을 예를 들어 자산가다 나는 돈을 더 불릴 생각은 없고 가지고 있는 돈을 내 자산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이 돈으로 내가 돈을 자산을 불리고 싶다라는 목적이면 네. 사실 분산하면 의미는 없어요. 네,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황주명 대표님처럼 그냥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시간에 대한 분산. 시간은 포트폴리오다. 네, 시간에 시간 대한 분산. 분산 이렇게 가는 거죠. 강현 팀장. 네, 저는 여기 지금 태빈 씨 얘기하는 거랑 여진 씨 얘기하는 거랑 좀 겹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수익이 난 건 현실을 돈으로 바꿔라. 현실이 되게끔 하고 주가 빠지는 건 악몽이 되게끔 해라. 좀 악몽 깨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데 이제 멀리 보고 이 주식은 우상향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빠지는 게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내려올 때 사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고 지금 실제로 시장을 보면 지수가 거래소가 14% 내리고 코스닥은 12%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수익률을 이렇게 내고 있는 건 폭락한 날 그다음에 추천이 들어가서 사서 그렇지 바이앤홀드 하고 있었으면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플러스 난 건 얼른 잘라주고 네. 밑에 다시 물타주고 하면서 대신 그 종목을 세팅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픽 종목을 세팅하고 픽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한 다음에 트레이딩 하는 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 픽을 조금 신중하게 해서 관심 종목 세팅부터 올라갈 수 있는 것만 해놓고 트레이딩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지 간에 괜찮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픽을 잘해야 한다. 네. 네. 픽이 제일 중요하죠. 네. 자, 이여진 씨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이 12.98%였고요. 자, 스텔라장 요즘 갑작스럽게 매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죠? 좀 본의 아니게 한 것도 있는데 왜냐면은 그 천연가스는 저는 그 전날 수익률이 거의 10%였는데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다음날 급락하는 걸 보고서 푸틴 네, 근데 여기서 저는 보통의 원래 저였으면은 그냥 기다려요. 그냥 그 백날 첫날이 기다려요. 언젠가 오르겠지 이러면서. 네. 근데 약간 그 좀 너무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안 좋고 지금 네. 3개월짜리인데 게임이고. 네. 네, 그래서 아직 수익권에 있을 때 그냥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진짜 거의 뭐 한 5, 6만 원 벌 거였는데 한 5천 원 벌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매도를 했네요. 네, 익절입니다. 0.85%. 0.85% 익절을 했고요. 그리고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도 조금 올라서 팔았는데 이건 너무 조금 사가지고 1.42%의 수익을 보고 팔았는데 익절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네. 예, 금액이 크진 않았어요. 현재 그러면 포트가 어떻게 되죠? 근데 그러고서 제가 매수를 다시 한 게 빅스였고요. 그리고 그 여행 레저랑 신재생 에너지를 다 샀는데 이제 여행 레저는 조금 올라서 가지고 1.21% 어제 그 지난 종가 기준으로 1.21%였고 신재생 에너지는 떨어져서 -1.93% 그리고 그 빅스를 제가 치고 빠지려고 들어갔는데 맞아요. 그때 그랬잖아요. 근데 안 튀었어요. 그래서 치고 빠지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그 저는 물려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그 손절은 없다가 저의 그 그냥 저는 기다리니까 그냥 빅스는 뭐 언젠가 한번 악재 한 번은 더 오겠지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고 있고 이제 타이거 2차 전지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도 있네요? 네, 현금도 85만 원. 아직 거의 그러니까. 200만 원 대비 현금 비중이 상당합니다. 아니 이게 제가 한 현금 3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지금 팔아가지고 다시 85만 원이 된 거예요. 아마 빅스 같은 거는 이제 봐서 물을 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매매를 그쵸. 하는 게 따라서. 아, 근데 조금 약간 다시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S&P 500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네. 지금 물을 탔다가 오히려 더 수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또 얘기를 나눠보고 결과적으로 스텔라장이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1.78%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의 순위 발표를 하겠습니다. 1위 이여진 12.98%. 와. 어마어마하다. 2위 양태빈 6.78%. 오, 이것도 대단하네. 3위 스텔라장 1.78%. 와, 다 수익이에요. 플러스다. 지금 우리 주린이들이 아닙니다. 8주린이 세 분이 이 험난한 장에서 플러스를 계속 기록하면서 달려가고 있다. 전략가 분들 되게 뿌듯하시죠? 네. 좋습니다. 뭐 저희가 또 소개해드린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이 또 나니까 좋은 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뿌듯합니다. 예, 예. 오늘은 새로운 ETF 종목을 갖고 온 분이 황주명 대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주명 대표의 이 세 종목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고 이제 시황 삼성전자 얘기라든가 아까 빅스 얘기라든가 뭐 가스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의 ETF 소개 황주명 대표. 네, 오늘은 이제 타이거 200 생활 소비재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네. 종목 번호가 종목 번호 27560.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왜 생활 소비재를 갖고 왔냐면 3.5% 보고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네. 이제 아예 뭐 이렇게 맞춤형입니까? 맞춤형으로 3.5%요. 3.5%. 4%도 안 돼요. 4%도 안 가요. 3.5%에서 끊어야 돼요. 이제 개그로 전향을. 예능으로 완전 전향을 하십니까? 저도 기록해놓을게요. 매일 볼게요. 3.5가 되는 지정해 주셨네요. 이유는요? 네, 이유는 이게 이제 배당 수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편입 종목부터 좀 보죠. 네, 지금 편입 종목 보게 되면 LG 생활건강, KTNG,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픽, CJ제당, 오리온 뭐 등등 해가지고요. 네.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좀 있으면 연말이잖아요. 네. 12월 달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기관들이 들어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작년도 배당을 보게 되면 LG생활건강 배당 수익률이 0.8% 정도, 아니 0.68% 정도 됐어요. 네네. 근데 현재 지금 가격대로 보게 되면 0.8%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맞추려면 0.12% 정도 더 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 뭐 KTNG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작년 배당 수익률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주가 가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도 괜찮고 사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매력적인 것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안정성, 스테이블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바로 배당이다. 그래, 예, 지금은 배당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이제 그 배당 속에서 보게 되면은 정년도 평균 배당률이 1.91% 정도 되더라고 이 종목들이. 예. 근데 올해 현재 위치에 있는 배당 수익률 한 1.95%입니다. 현재 시가, 예. 어제 시가 기준입니다. 네네. 그럼 0.04% 정도의 갭 차이가 나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싫대요. 사기 싫대. 네. 실패인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목돈연구소에서 네. 배당 특집을 했었는데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주가하고
배당액, 배당금과의 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배당금까지 오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네,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낮다 그러면 배당 수익이 커 보이겠죠. 네, 네, 배당 네, 수익률이 네. 높아 보이는 거겠죠. 네. 그거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실례로 어제 이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자기는 KT인지 말한다. KT인지 20억을 묻어놓고 그러면 배당을 4%만 보면 은 네. 4, 5%씩 보면 은 거의 한 달에 천만 원씩 그냥 월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자율이 좀 십몇 프로 낸다 하더라도 그 매력적인 건데 네. 그런 식으로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담배를 많이 피시나요? 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0.04% 정도 됐을 때 이제 주가의 어떤 변화 추이 뭐 이런 것들 계산하게 되면 한 3.78 정도 나오는데 네. 그것까지는 이제 복잡하니까 그래서 한 3.5% 정도. 그러니까 3% 정도 내가 따박따박 내서 이걸 먹겠다. 네. 유용어 재용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렇게 보고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 투자할 때 이런 거죠. 그게 배당할 놀이로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죠. 아. 그럼 올라간 주가 대비 배당금은 떨어지나요? 네, 배당 수익률은 또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세력은 배당금을 먹으러 들어오는 세력이 있고 또 한 세력은 배당을 포기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걸 놀이로 들어오는 이제 두 가지 루트로 들어오게 되는데 타이거 200 생활 소비재를 소개한 이유는 이제 이거가 들어올 것이다. 배당을 노리는 또 그런 세력들이 네. 주가가 올라간다. 네, 실제로 어떤 분은 이제 뭐 K 제약을 매매를 매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은 배당 4%가 주는 제약사예요. 근데 20%가 그냥 매도해요. 네. 그리고 다시 배당 4% 구간이 되면 또 매수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구조상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역시 돈이 많아야 되네요. 네. 아니 3%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하여간 좀 어렵지만 잘 생각해보면요. 배당주를 투자할 때 꼭 배당을 놀이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네. 예.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배당을 받지만 배당을 놀이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때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때 팔려고. 그때 파는. 이것도 어나더 배당주 투자 전략이다. 맞죠? 네. 정확하게. 네. 그걸 노린 거죠. 네. 황준영 대표. 자, 그걸 소개를 해주셨고요. 짧게 일단 빅스 이거 네. 뭐 빅스에 지금 추천 주실 자신이니까. 저는 빅스는 12,000원 언더에서는 다시 또 매력 있다. 그러니까 S&P 500 또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사건 사고는 아직 무궁무진하다. 지금 디폴트 일단 12월까지 정리됐는데. 아 이제 채권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이제 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 유가 네. 물가가 이제 어마어마할 거예요. 네. 물가에 대한 상승률도 분명히 주식에서는 분명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도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전 유가가 $80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부터 유가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갈래다 말았죠 유가가. 네, 79까지 갔다가 네. 네, 78까지 밀렸는데 지금 유가도 보자 하고 빅스는 S&P 500 세계 증시 아직 위험은 널려 있다. 네, 위험제로 널려 있다. 네. 우리 강용현 부장 오늘 자료 또 갖고 오셨다고요? 네, 오늘 저는 뭐 업데이트 하는데 시장을 오늘 아침에 보다 보니까 딱히 추천할 만한 그런 게 없어서 일단 리스크 관리하자 이렇게 네. 말씀 좀 드리고 이게. S&P 지수 배당 수익률하고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뭐 얘기하는 거냐면 국채에다 그냥 이자 받고 있는 게 주식 배당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는 퍼의 역수 뭐 이런 거 하면서 일드갭을 말씀드렸는데 배당마저도 무너졌다. 그러니까 주식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다음 장 한번만 보여주시면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 메탈 가격들 그러니까 뭐 금, 은부터 시작해가지고 니켈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저 하늘색으로 올라간 게 그 가격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10년물 국채가 아직 안 올라가죠. 안 따라갔잖아요. 그죠? 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저 메탈 가격이 빠지든가 아니면 10년물 국채가 올라가든가. 그러면 국채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쪽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채 금리가. 그리고 국채 네. 금리가.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리스키하다. 반등 줄 때 따라가서 사야 될 게 있고 올라오면 까꾸로 지져버려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반등 구간은 한국에서는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역작용으로 반등해서 튀어 오르는 거지만 데드캣 바운스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툭 떨어지면 잠깐 튀어 오르잖아요. 근데 그게 살아서 점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번 주에 반등을 한다고 하면 많은 비중 줄여놓고 또 바이더딥을 하기 위해서 빅스라든가 인버스를 치면서 대기 타고 있다가 지금 신용장부가 안 털렸어요. CFD 정도만 털렸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것들이 대체적으로 다 나오는 여기서 10%에서 15% 정도 더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리스크 관리하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강영현 부장도 하방 위험이 있다라는 네. 겁니다. 네. 금리도 오를 수 있다. 자 그리고 문선인 대표가 아주 짧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네. 좀 이따 별 붙이는 순서가 있어가지고 맞다. 푸틴이 왜 이랬나.
지금 러시아가 네. 천연 그러니까 본인들의 천연가스를 채워 놓을 수 있는 재고가 다 찼어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라는 성격이 내가 팔고 싶을 때 꼭지 열어서 팔고 내가 안 팔고 싶을 때 꼭지를 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유전을 넣으면 계속 이게 못 팔면 그 불태워서 다 내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본인들 창고가 다 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추가적으로 그걸 이제 이제 내 공급하겠다라고 네. 이야기한 거고요. 뭐 짧게 그럼 천연가스는? 그게 천연가스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앞으로. 아니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수요가 워낙 많아서 급격하게 추세적인 하락은 안 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같은 급등세는 좀 어렵다. 그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스에 대한 전망까지 했고 오늘 별 붙이는 날이에요. 좀 네.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됐는데 우리 주린이 세 분 나에게 도움을 줬다. 이분에게 별을 주고 싶다. 별 네. 붙여주십시오. 아 오늘은 말로 하게 되나요? 네. 네. 간단한 이유와 함께 이야기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이 셀프로 붙인답니다. 여진 씨. 저는 황주명 대표님. 간단한 이유. 아 그냥요. 이거 뭡니까 이거. 아니 왠지. 아 좋아요 좋아요. 아니, 왠지 네. 게임이 저는 좋을 네. 것 같아서. 그렇죠. 아, 네네. 네. 좋습니다. 우리 근데 게임으로 제가 돈을 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나 하여간 이분. 네. 태민 씨. 전 강 팀장님. 이유는 뭘까요? 미디어가 수익률이 제일 높았어요. 강령의 꽃이 피었습니다. 네. 네. 두 개 다 오징어 게임. 심지어 더 오르고 있어서 네. 아, 조금 아깝기도 해요. 팔지 말걸 싶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비슷한 이유로 강영현 팀장님. 이제 이게 다 맞춰졌네요. 네. 숫자가 333이네요. 절지수 전문가 세 분이 다 33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또 대체 공휴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국내장은 없으니까 오늘 어떻게 좀 매매를 하시던가 하게 되면서 저희가 그 수익률을 가지고 화요일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또 워낙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단 연구소.